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임경제TV 아나운서 신하리입니다. 2014년 청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불어 저희 여의도 25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 곁에는 어김없이 저희 프라임경제TV의 미남 기자님, 노병우 기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경제 노병우 기자입니다. 네. 뭐 올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냥 저를 비롯해서 제 아는 지인들 모두가 건강하게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라임경제TV도 잘 되고 네. 그중에서도 이제 여의도 25시가 제일 아이고, 잘 되고 네. 주옥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더불어서 올해는 기자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저는 잘 몰라갖고 네, 뭐 어쩌럼.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의도 25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인데요. 기업은행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 조준희 행장의 뒤를 이어서 권선주 기업은행 부행장이 차기 기업은행 행장으로 지명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례적인 거는 그동안 계속 외부에서 수장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내부에서 수장이 나왔고 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여성 행장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은행권은 보통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 보수적이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회자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일찍이 민영화됐던 그런 곳들보다도 그 기관의 분위기가 강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제 여성 은행장이 최초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례적이고 이채적이라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과거부터 은행권에서 그 여행원의 위치 변화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보통 간단한 업무라든지 대개적으로 여행원들을 했는데 이제는 고학력 여성이 많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여성들도 높은 직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고 고위직을 네, 쉽게 말해서 간부 같은 걸 자리하는 차지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죠 지금. 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여성으로서는 그렇죠. 아무리 여성 인력들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불리한 조건들을 깨고 이번 기업은행의 여성 행장 선출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은행들에게 좀 봐라.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좀 진보적인 변화를 시도하겠다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 은행권이 아직까지 공공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에 여성 은행장 배출 같은 결단이 필요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감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건 내정자가 사실 35년 동안 기업은행에서 뼈를 무른 기업은행인이거든요. 네. 내부 출신이기도 하고 35년 동안 근무한 이제 실력도 갖췄기 때문에 적당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문화들이 좀 선순환이 돼서 다른 은행들도 이런 변화에 조금 합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분위기를 말미암아 기업은행이 고졸 채용을 조금 더 늘리고 또 요즘 화두가 되는 시간제 일자리도 대폭 확대를 하겠다고 네네. 밝혔는데 이러한 문화들이 개혁이 시동을 거는 만큼 앞으로 좀 고무적인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한국 GM의 그 쉐보레 라인이 유럽 시장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의 군산 공장에도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GM 발표대로라면 이제 군산 공장이 타격을 입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군산 공장에서 생산된 이제 크루즈나 말리부 같은 경우는 유럽 수출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이제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절대적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감소하면 인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구조 조정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그 시장 자체를 이제 여기서 중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말씀하신 대로 GM이 최근 이제 중국에서 연구개발센터를 통해서 소형차를 이제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소형차가 강한 한국 GM을 통해서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 그것마저 중국 시장에 이전하는 거 아니냐, 중국 시장에 빼앗기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네. 혼란을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렇다면 한국 GM의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이 이제 막을 수 없다면 네. 최대한 유리한 희망퇴직 조건을 얻어내는 게 아무래도 네, 그게 현실론이라는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그걸 끌어내는 게 가장 아무래도 베스트 중에 네. 베스트인 선택이겠죠. 네.
타격이 없지는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 크게 더 많은 피를 입지 않고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군산 공장이 더 이상은 라인이 뭐 타격을 입지 않는 선에서 이미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류의 바람을 타고 몇 해 전부터 정부에서 이 관광 사업에 크게 투자를 하면서 비즈니스 호텔이다, 뭐 레지던스다, 오피스텔이다, 이런 숙박 시설들이 좀 늘고 있는데요. 사실 수익형 부동산의 양대 골자라고 하면은 오피스텔,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몇 해 전부터 오피스텔이 공급이 과잉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실제로 이제 2012년에 1만 3천 실이던 게 작년에는 이제 3만 3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3배 가까이가 뛴 거예요. 네, 3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공급 과잉 쇼크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즉 얘기하다 보면 공실 위험이 커지면 매매값도 떨어지고 이제 월세값도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위험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오피스텔 비즈니스 호텔이 지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그렇죠. 오피스텔 경우 이제 올해 또 8천 실 정도가 더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제 네. 올해 그럼 총 4만여 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그래도 이게 비어 있는 곳에 네. 또 비게 되니까 공급과잉 네. 여파가 이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네. 예상되고 있죠. 빈 곳만 계속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하지만은 뭐 정부에서는 그만큼의 충당할 수 있는 해외 관광객의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그 많은 비즈니스 호텔이 과연 충당이 되고 수요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긴 하거든요. 네,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만큼 지금 호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2012년에 2만 7천 실 수준이던 게 지난해 6월 기준으로 88곳, 그러니까 1만 3천 실 정도를 더 추가로 설립을 했어요. 네. 설립을 하고 신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네, 있고 근데 덜 끝난 상태에서 이제 또 올해 30여 곳 정도 네. 이제 최소 1만여 실 정도를 더 추가로 한다 보니까 이게 또 오피스텔과 같은 길을 걷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한때 붐이라고 이를 만큼 오피스텔 또 비즈니스 호텔에 투자가 바람이 불었는데요. 실효 편승에 따른 투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다음 소식은요. 좀 우중충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의도가 지난해 말부터 증권가에 좀 무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죠. 네네. 네.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이 실적 부진이라든지 구조조정에 따른 이제 매각설, 파산설 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 더욱이 이제 금융연구원에서 올해가 춘추 전국시대로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 하나투자증권가 한투의 경우에서는 뭐 그동안의 기업 문화로 매주 수요일은 패밀리데이다. 그래서 뭐 옷도 좀 캐주얼하게 입고 네. 또 야근하지 않고 집에 좀 일찍 가고 이런 기업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제는 그것도 남의 얘기가 됐다고 해요. 네, 그 하나투자증권의 경우 이제 구조조정이 전체 직원의 이제 4분의 1 정도를 구조조정할 계획이어서 어마어마하네요. 25%니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다만 노조가 교섭을 통해서 지금 그 양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450명에서 250명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대신 뭐 대리급 이상은 월 임금의 20%를 삭감하는 그런 식으로 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올해도 조금 계속될 거라는 예, 일각의 우려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애초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이거를 끝내려고 했는데 네. 이게 교섭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올해까지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끝나겠지만 그걸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직원들한테 좋고 회사에서도 그렇겠죠, 지금. 어떤 뭐 증권가에서는 존폐 위기론이다라고까지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우리 증권의 경우는 지금 뭐 갈기갈기 찢어져서 네.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는데 한동안 이런 분위기가 좀 확대될 것 같죠? 그렇죠. 그 하나투자증권의 경우 이제 뭐 2012년에는 660억 원이 적자고 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이제 121억 원이 적자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3분기도 적자를 늘다 보니까 올해까지 적자가 예상될 거로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다시 적자를 헤쳐나갔냐가 관건이 되겠죠. 아, 어떤 식으로든 조금 조율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사 간에. 예, 더 이상은 피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2회차 기자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아직도 많이 어렵네요. 네. 이게.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새해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요즘 바람을 타고 있고 여의도 증권가가
우려될 만한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린 것 같아서 저희도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기쁘고 가벼운 소식들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여의도 25시에서는 뉴스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궁금해하셨던 소식들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